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치인의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또 격려 이 방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 그리고 이제 경찰관들을 만나서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제 이 발달 장애 아동들 시설을 방문해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이제 보내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은 오늘 이 조계종 진우 스님을 만났는데 진우 스님한테 이제 한마디 받아 제가 보기에는 요 해석이 융합 지도자가 되달라. 이재명이가 융합입니까? 완전히 개딸만 챙기는 최악의 분열론자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증거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도, 지금 이재명에게 한마디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이 지적을 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이가 반성을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야당에서는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발달장애 이 아동 이 시설을 방문해서 이제 격려 위로 이런 이제 또 봉사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그 다음에 조국 요 인간들은요, 입만 열면 김건희 여사의 악마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PD는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김종숙 PD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숙 하면요, 제일 큰게 우선 이제 특활비를 집어대로 쓴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도 관광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또이 옷값, 장신구, 요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자, 옷값, 이거 이제 국가안보상,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말이죠, 퇴임 직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 옷값이 딱딱 지금 밀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끝까지 못 열겠느냐? 열수 있는 묘책이 있다. 그래서 요게 과거예요. 과거에 한참 이게 이제 옷값 문제가 될때 2022년도 퇴임 직전에 남종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글을 쓴바 있어요. 묘책 네 가지. 그래서 요 묘책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추석 때요, 문재인과 이재명, 이 조국, 이 사법 리스크,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알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종숙 옷값 의혹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가 핵심 인물인데, 김성태하고 경제 공동체로 아직도 해외에서 도피 중에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있어요. 이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고,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까지 이제 했는데요. 요 인간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배상윤이가 하얏트 호텔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KH그룹에서. 그 조폭들이 이제 배상윤이한테 돈을 내놔라. 예, 펀드에 투자한 돈을 내놔라. 그래서 난동을 부르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난동 주범들, 조폭들이죠. 조폭들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상윤의 변호사비, 김성태, 말하자면 이제 경제공동체로서의 배상윤의 의혹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금 뭐이 김성태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이게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대로 좀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이재명이가요, 변호사비 됐다는 물적 증거, 그러니까 재산상의 내용을 보면, 증감 내용을 보면은요, 변호사비를 변호사를 수십 명씩 쓰면서도 돈이 안 보여요. 나간 돈이. 그냥 그래서 요게 이제 배지로 줬다라고 돼 있는데, 배지로만 이게 줄 문제냐. 어디선가 받았는데 이게 김성태 쌍방울에서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KH그룹의 배상윤한테도 변호사비를 대납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법정 구속을 조폭들 계기로 해서 요 배상윤과 관련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예, 요것을
이제는 이제 심우정, 심우정 이제 검찰총장이 파해쳐야 될 것이 아니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다. 이것도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우리 윤 대통령 내외의 추석 관련 동정이 되겠는데요.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또 강서 소방서, 그 다음에는 이제 관악 경찰서 두 군데를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도 못하고 이제 애쓰는 이 경찰관들을 이제 격려를 하고 바로 군 경찰 소방관처럼 제복 입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자, 그래서 항상 충성만을 요구하는데 그건 안 된다. 이제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뒷받침하겠고, 그리고 수사 역량의 과학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올바른 얘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이제 오늘 이산 가족의 날이라고 합니다. 제2회. 그래서 이제 이산 가족의 날이 이제 제2차 이산 가족의 날인데, 여기에서는요 직접 가지는 못하고 통일부 장관이 대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산 가족 이 아픔은 이제 우리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대독한 축사를 보면은 지금 이산 가족 찾기를 하는데 매년 13만 명이 신청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년 13만 명이 추천하는 저희 신청을 하는데 3천여 명이 그 매년 돌아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4, 5년이면 거의 다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다. 4, 5년. 그런 거뭐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요즘 수명이 넘어가니까 많이들 저기 하겠지만은 이산 가족이 이제 결국은 이제 4만여 명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천여 명이 매년 돌아가시고 4만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그 협조를 통해서도 이산 가족 상봉에 노력을 많이 하겠고, 그리고 국내 이산가족의 실태를 조사하고 유전자 검사, 그리고 영상 편지 제작, 그리고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를 통해서 이산가족 교류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요, 이제 오늘 이 발달장애 아동 거주 시설을 방문해서 봉사 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요 시설에는요, 이 시설을 이름은 지금 이제 다음 장애 아동 지원센터인데 한 30여 명의 이 발달 장애 아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방문을 통해서 그림도 같이 그리고 간식도 같이 예, 또 배식도 해주고 예, 청소도 같이 하고 이런 이제 봉사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센터 장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줄어서 지금 활동이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점을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도 이제 오늘 이 방문을 계기로 해서 좀더 많은 인물들이 인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당에서 난리가 나가지고요. 또 김건희 여사를 악망하고 갈 곳은 특검이다. 이런 망언을 하고 있어요. 야,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김정숙이의 말하자면 요 옷값 의혹 요거를 제기하겠는데요. 자, 이 옷값 밝힐 묘수가 있다. 이래서요. 2022년도 3월 29일자 남정호 기자의 이 칼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묘수. 야, 이게 묘수가 있는데 우선 묘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 칼럼을 보니까 말이죠. 그동안에 떠돌던 얘기들이 전부 사실이에요. 우선요. 옷이 몇 벌이냐? 옷. 한 180여 벌.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178벌. 그 다음에요. 장신구가 몇 개냐? 대단합니다. 장신구는요. 200여 개가 돼요. 200여 개의 장신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옷만이 180여 벌. 그 다음에 장신구가 한 200여 점이 된다고 합니다. 장신구가 200. 그러니까 이제 가방이라든가, 이 액세서리 이런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게 액세서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반지, 귀걸이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요게 200여 점. 가방하고. 야, 이 돈, 그러니까요. 의상 170여 벌. 액세서리가 200여 점. 그 다음에 옷장이 한 20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옷장? 야, 이 돈을 과연 이 대통령 월급이 연한 2억이 좀 넘잖아요. 2억 2,3천. 야, 이게 그러면 5년간이면 10억인데 요 의상도 보면 샤넬 의상 옷 하나에 수천 벌이에요. 수천 나는가요? 야, 그리고 저이 액세서리 여러분들 뭐 예? 까르띠에 이런 액세서리 이거 뭐 수백만 원짜리잖아요. 200여 점. 야,
참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납세자 연맹, 이게 시민단체죠. 여기에서 2018년도에 요 특관위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고소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당시 청와대에서 아, 그거 안과 관련된 민간 사람이냐. 아니, 김정수가 입은 돈 하는 게 무슨 국가안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으로 이어져갖고 1심에서 무슨 소리야. 이거 전부 다 공개하라. 요렇게 했는데 청와대에서 당시 공개하지 않고 거꾸로 항소를 제기했어요. 예, 그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2심 판결로 넘어간 상태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종호 논설 위원이 과연 그런 김정숙이 1심에서 예, 공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해? 그러면은 이거 공개시키는 방법은 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기한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이제 비공개가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국회 제조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거는 뭐 지금 192석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관할 구동법원장이 형사사건, 이건 이제 특활비 이런 걸로 다 고발되어 있잖아요. 형사사건이 되어 있죠, 이미. 형사사건과 관련된 중요 증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구동법원장은 이제 서울, 지금 이제 중앙지검 수사하니까 서울 구동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요거 공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묘수직이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요,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결정이, 그 당시 이게 2022년도, 그러니까 이제 퇴임 직전에 쓴 거잖아요. 3월달에 한두달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둘째는 뭐냐? 행정소송을 내라는 거예요. 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게 무슨, 안보에 영향되는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다.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보공개법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판결 추세를 보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한다. 이런 판결들이 국내외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도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뉴욕 타임즈가 47건에 달하는 베트남 관련 1급 비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를 이 보도해 갖고 파장이 났는데 미 국방부가 추가 보도를 막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어요. 국민 알 권리가 더 우선이다. 어떤 조건하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닌 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종숙 여사 이옷 값 지불한 게 무슨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냐고요. 이미 옷값 다 지불됐는데. 요게 이제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알 권리 우선 차원에서 별도로 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소송. 그 다음에 하나는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시효적으로 이제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이제 지정물로 지정하잖아요. 요 지정 처분을 막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즉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신청하고 비슷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도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러한 이 방안, 그러니까 이제 이네 가지 방안 중에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실효성이 있는 방법, 딱 가장 센 거, 이거는 바로 뭐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안보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안보 위협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니 권순일이도 말이죠. 미국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판결을 인용을 해서 지금 이재명이를 무죄 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다. 이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고등법원장이 요거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요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묘수 중에 묘수가 아니냐.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재명 관련, 말씀을 드렸고, 저희 김정숙 관련.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와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김정숙의 이 옷값을, 공개하도록 특활비 과연 어느 정도 썼는지 요 소송을, 다시 한번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이가요,
오늘 조계종 정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좀, 위력의 갈등을 좀 중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우 스님의 경우에는 이게 갈등을 한번 본인이 중재를 했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 자, 그러면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정부나, 그 다음에 종교,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중재를 수용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한번 필요하다.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옳은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 중요한 것은 요 진우 스님이 한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의료, 갈등 문제, 이거는 이제 해결이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하다. 지금 피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지금 전이되고 있는데, 명절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진우 스님이요. 한국 종교지도자협의회 의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뭐 종교, 뭐 기독교, 천주교, 뭐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또 많잖아요. 이런 7개 종파의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종지협 차원에서 만나거나 또는 정부와 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다만 문제는 뭐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정규계가 권유하는 부분은 양쪽이 어느 정도는 수용해 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미 한 차례 해봤는데 이잘안 되더라. 예, 그러면서 의료 그러니까 의사들 이 증언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다음에 여야 어느 쪽이든 간에 융합을 잘하는 분이 진정한 지도자다. 특히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인 만큼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요게 이제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아니냐. 융합 지도자. 야당이기 때문에 당신이 더큰 융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칼라치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요 점을 지적한 대목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것만은 맞다. 예.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우 스님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의대 증원을 갖다 몇 명이라고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늘리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이재명이가 좀 밝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한테 유리하게만 또 해석을 하게 되겠죠. 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김문수 지금 내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김문수 노동장관이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장관의 경우에는 정책보좌관이 있거든요. 정책보좌관은 이제 한뭐 3급직이도 있고, 그 다음에 2급직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급, 그러니까 이제 국장급이 되겠죠. 이 국장급으로 누구를 하느냐? 이제 본인처럼 노동 운동을 했던 그런 이름이 박종훈입니다. 요 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 운동 또이 민주화 또 투쟁 운동을 많이 한다는 분인데 박종철 그뭐 지금 열사라고 돼 있죠. 박종철 그 당시 고문 사건 났을 때 박종철한테 물어봤어요. 요 사람 빨리 이름을 대라 물어봤는데 왜이이 박종훈인데 요분도 이제 학생 운동을 굉장히 세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박종철이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보호를 해준 인물이 바로 박종훈인데 요분이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그 박종훈 전그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자유주의 노동운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판단에 임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종훈, 그러니까 이제 장관의 정책보좌관 후임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분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고 학생운동을 그때 이제 엄청 세게 했는데 그 당시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자로 지목돼서 수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으려고 당시에 이제 박종철 열사는 이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었잖아요. 취조 중에 이제 그이 물건으로 결국은 박종철 열사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게 87년도죠. 2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갖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박종철 열사 지금도 이제 굉장한 추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박 위원장은 수배령이 풀린 뒤에 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예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꼬마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한나라당 입당과 함께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을 했고, 그동안에 국회의원 출마를 한세번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김문수 장관하고 자유통일당을 전광훈 목사, 이 창당하는데 역할을 했고요. 현재는 택시 운전기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파격적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뭐 수로아파, 이 전라도, 전라도 지역에서 지금 이제 조폭 활동을 하다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서울로 왔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를 넓혀왔어요. 요 수로아파가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가지고 있던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벌였습니다. 요 난동을 벌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전부 재판에 넘겨졌고, 그래서 이제 지난 13일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내려왔는데, 요 판결에서 핵심 인물들 5명에게, 법정 5명에게는요, 징역 1년 3개월에서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하고 나머지 이제 하위 조직원들 5명한테는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호텔 난동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호텔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호텔 직원들의 업무 방해, 그 다음에 손님들의 평온한 일상 방해,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회적인 치안의 불안, 치안에 대한 불안, 그래서 사회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여전히 반성하는 기세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해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러면서 이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배상윤이가 지금 해외로 도망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상윤이는 김성태하고 경제 공동체로 되어 있어요. 예, 경제 공동체. 그래서 이제 경제 공동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하는데도 같이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받거니 하고, 쌍방울 말고서도 기업을 인수합병하는데 둘이서 현금을 많이 주고받을 정도로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이제 북한 가고 북한 측에 이제 선물 주는 거, 요럴 때도 배상윤이가 말이죠. 예. 그 에르메스 말 안장.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말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에르메스 말 안장 하나에 한 1억짜리를 또 선물해주고, 또 롤렉스 시계, 최고급 시계 한 20개를 또 선물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이 변호사비도 대납해주고, 이런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상윤 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 영장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자, 왜냐? 김성태가 변호사비 대납하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배상윤이가 말이죠. 지금 하와이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한다. 이런 미명하에 해외로 도망가갖고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요 배상윤이를 들어와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배상윤이가 말이죠. 대장동 의혹도 있고, 대장동. 그 다음에는 요 변호사비 의혹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배상윤이의 조기 국내 소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상윤 관련 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특히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요거를 좀 수사에 좀 속도를 내는 거,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김영숙 있고, 그다음에 이 배상윤 있고, 요런 것들이 신임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해야 할 중요 사안이 아니겠는가.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요. 자, 변호사비 대납고요. 요게 이제 매일경제에서 만든 요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딱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 대납 의혹. 그래서 김만배로부터 시작해갖고 대장동 부장업자를 거쳐서 KH그룹의 계열사, 즉 대양금속투자, 여기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착하니 인베스트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페이퍼 컴퍼니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이 쌍방울 김성태가 여기에 돈을 많이 묻어놨잖아요. 여기에 이제 KH그룹 배상윤이가 또 관련이 된 거예요. 한 50억 원. 요게 전부 다 이재명이의 변호사비로 쓰일 확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또 이재명 하면요, 거짓말도 잘하는 것 같지만 항상 무슨 여자가 꼭 따라다녀요. 참, 이 골짜 푸는 거 아닌데, 요번에 이제 추석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추석을 이제 그 시장을 선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말이죠, 뭐이 개딸인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상한 여자가 달라붙어 갖고 난리를 친게 있어요. 난리를 친게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